겨우내 따뜻한 봄이 언제 오나 하며 기다리다. 이제 드디어 봄인가 하며 꽃볼 생각에 들떠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, 봄,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도 얼마 안 남았네요. 이른 봄부터 여름, 가을 동안 변화해온 우리 정원의 풍경도 감상하시고, 먹을 걸 같이 먹어서 식구라고 하나요? 우리 정원의 꽃나무 말고 먹을 걸 함께하는 또 다른 식구들을 그동안 눈에 띄는 대로 틈틈이 찍어두었는데, 오늘에야 모두 소개할 수 있게 되었네요. 지정년에 비해 작년과 올해의 방문하는 꿀벌의 숫자는 확실히 줄었네요. 꿀벌의 숫자가 줄어 꽃들 수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었지만, 등에 두영벌 등 다른 곤충들이 그 몫을 대신해 주었네요. 그 중에 개미의 노고가 가장 큰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정원의 땅을 기름지게 해주는 땅밑 농사꾼인 지렁이 씨들의 공이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들어 늘 고마워한답니다.
작년까지 방학개비가 많았었는데, 올해는 방학개비를 제가 못 받네요. 한참 안 보이던 사마귀가 새끼를 뵌 듯한 모습으로 가을날의 모습을 보이셨는데, 필요할 땐 안 보이더니 이제 나타나 좀 얄미웠지만 그래도 반가움이 더 크네요. 또 다른 식구들 반가웠고, 내년에는 더 많은 식구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.